안녕하세요. 오늘 오종 영어성경 독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독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가지 영어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오른쪽으로 가면 의역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직역 영어성경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의역 패러프레이즈 중에서 TLB 성경. 여기 LB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Living Bible인데요. 그 다음에는 NIV 성경에서 쉽게 나온 그런 영어 성경이죠. NIV Leaders Version인데요. 그 다음에 NLT 성경. 그 다음에 여기 HCSB라고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ord for Word에서는 AMP 성경이라고. 이두 성경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낯설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리빙 바이블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Then the 11 disciples left for Galilee. 예, 그때 11 제자가 left home 어디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갈릴리를 향해서 갔다. Going to the mountain. 자, 뭐 하면서 가면서 어디 산으로. 그 산이 어디냐면 이제 관계 부사로 배어가 장소를 가리킵니다. Jesus had said, 예수께서 말하셨던, 과거 완료를 써야죠. 전에, 이전에 말했다는 거였죠. They would find him. 그들이 그를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수께서 말하신 그 장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겠고, 그 다음에 힘은 예수님이겠죠. They met him. 이제 그들이 그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worship him. 그를 경배했습니다.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 weren't sure. 자, weren't sure 하면 확신이 없었어요. 뭐가 확실했었냐면, it really was Jesus. 정말로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그들 중에 몇몇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He told his disciple.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been given. 나는 받았다. 수동으로 써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All authority in heaven or and earth.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Therefore, 그러므로 go and make disciple. 가서 제자들을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In all the nation, all nation, 열방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국가들로 가서 baptizing. 자, 뭐 하면서.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뭐 하면서 하면 baptizing 하면 세례를 주는 거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뭐뭐로 이름으로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자, 대문자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삼일째가 여기서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의 세례를 주면서 열방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20절 보시면, and then, 그리고 나서 teach, 가르쳐라. These new disciples. 자, 이 새로운 제자들이라고. 여기서 이제 세례 주고 제자를 삼은 여기 그 제자들이겠죠. 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obey 할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All the commands. 자, 여기 이제 관계되면서 생략되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그 명령이죠. 명령을 모두 순종할 수 하도록 가르쳐라. 새로운 제자들에게. And be sure of this. 그리고 이것을 확신해라. 어떤 걸 확신하냐면요. That I'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확신해라.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심지어 세상의 끝까지. 자, 오늘 리빙 바이블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 NIRV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NIV에서 리더스 요것만 쭉 했죠. 그게 좀 쉽게 나온 아이들이나 영어를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볼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성경입니다. Then the 11 disciple. 자기 영어 성경에서 이게 아랍의 숫자 나온 것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쉽게 나왔죠. 또 다른 성경에도 몇 군데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못 봤을 겁니다. 아랍의 숫자를 이렇게. 11 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 They went to the mountain. 자, 그들은 산으로 갔다. 그 산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말하셨던 그들이 가라고 말하셨던 그 산으로 갔습니다. When they saw him, 그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they worship him, 그들은 예수님을 worship,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had their doubt, 이건 doubt란 말을 썼죠. 그들의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n Jesus came to them.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he said, 말씀하셨습니다. All authority in heaven on earth. 자, 여기까지 꺼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has been given. 나에게 주어졌다. 자, 현재 완료 수동으로 쓰였습니다. So, 그래서 you must go. 너희들은 가야 한다. And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 Of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몰아서 그들에게 baptize 해라. 자, 명령문을 받았었죠. 세례를 주라. 자, in the name of, 이름으로, 어떤 이냐면,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Teach them, 그들을 가르쳐라. 자, obey 하도록 가르쳐라. 순종하도록. 뭘 순종하냐면 모든 것. 자, 여기까지 꺼내시면 여기 이제 꾸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And you can be sure.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데디아를. 어떤 거냐면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To the very end. 바로 세상의 끝까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자, NIRV 성경을 이제 예, 세 번째는 NLT 성경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 Then the 11 disciples left for Galilee. 예, 11 제자가 갈릴리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제 예, 그 리빙 바이블을 새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성격이 있죠. Going to the mountain, 산으로 갔습니다. Where? 그 어떤 산이냐면 그 where가 산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한, 말씀한 그 산으로 갔습니다. When they saw him, 그들이 그를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they worship him. 그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some of them doubted. 자, 의심했다. 자, Jesus came.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And told his disciple.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been given. 자, 나는 받았다. 모든 권세를,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았다. Therefore, 그러므로,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삼으라. Of all the nation. 모든 열방으로. Baptizing them.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Teach these new disciples. 이 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쳐라. 오베이하도록, 순종하도록, 모든 명령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 be sure of this, 이것을 확신해라.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이분 심지어, to the end of the age, 시대의, 그런 세대의 끝까지, 시기의 끝까지 함께 있다는 것을 be sure, 확신해라. NLT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홀맨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인데 HCSB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은 그 미국에서 판매 10위 안에 들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아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The 11 Disciple 이렇게 나왔죠. 아까 NIRV 성경같이 트래블했다. 트래블이란 말을 했었죠. 여행하다 했지만 이동한 거죠. 갈릴리로 갔다. 그 마운틴 산으로 그 산을 산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had directed 한 지시한 그런 산으로 갔습니다. When they saw him, 그들이 그를 봤을 때 they worship 했고 경배했고 그러나 some doubted 몇몇은 의심했다. 그때 Jesus came near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가까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All authority. 모든 권세가 has been given. 자, 다 수동으로 쓴 걸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졌다. 이걸 대문자를 썼죠.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가라.
그러므로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all of nations. Baptize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자,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teaching. 자, 여기서 이제 그 분사와 구문을 같이 읽었네요. 여기 같이. baptizing 하면서 teaching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observe 하도록. observe가 이제 지키다, 준수하다, 뭐 관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키도록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리고 remember 해라, 기억해라.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세대의 그런 끝까지, 시대의 끝까지. 예. HCSB. 예, 이제 마지막으로 AMP 성경입니다. AMP가 이제 Amplified Bible인데요. 이 Amplify가 이게 자세히, 상세히 설명하다, 부연하다, 이런, 그 내용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mplification, 부연, 이런 부연 설명할 때 쓰는데요. 뭐, amplify 하면 우리 앰프 있잖아요. 앰프가 이제 뭐 확대, 확장, 이런, 그런, 그 앰프라는 말을 쓰죠. 거기서 나온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AMP 성경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마치 가로를 많이 쳐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로를 많이 쳐놨죠. 그래서 이게 무슨 사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부추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부연 설명 한마디로 추가로 다른 영어 성경에서 말한 그런 것들도 추가로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원어의 직역에 가깝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now 11 disciple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To the mountain 산으로. 그 산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Jesus had designated. 자, designated 하면은 지시하다 라는 뜻이죠. 지시했던 과거 완료로 예수께서 지시했던 그 산으로 제자들이 갔습니다. And when they saw him, 그들이 그를 봤을 때 they worship him. 자, 이렇게 이탈릭체로 쓴 것은 킹제임스 버전 이탈릭체가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은 이제 그 원어에는 그 원래 본문에는 없지만 그 원 본문에 헬라 본문에는 이제 번역상 이렇게 그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점이죠. 그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some doubted, 몇몇은 의심했다. 자, 이렇게 이제 추가 설명을 했어요. 부연 설명을. That it was real he. 정말로 그였다. 정말로 그였는가? 한 것을 이제 데디아를 의심한 거니까 정말로 그인가? 그인가? 한 것을 의심했다는 거죠. Jesus came up. 예수께서 오셔서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All authority. 자, 어떤 권세냐 한 것을 이제 부연 설명한 거 보면요. All power. Absolute rule. 절대적인 그런 rule. 통치의 모든 권세, 힘을 이제 authority를 말한 거죠. 어떤 authority가 뭐냐, 권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완전한 그런 절대적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 이 권세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부연 설명한 거죠. 이게 AMP 성경이 상당히 이렇게 그 어떤 좋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설명을 많이 하니까요. 저도 그 다른 영어 성경을 그 알라딘이나 예스 이사에서 많이 구입했지만 이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 신청을 했는데 한 뭐 한 달 반 두 달이 걸린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AMP 성경이 지금 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has been given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다. 이걸 대문자로 쓰면 볼 수 있습니다. Go 가라. 그러므로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Of all the nation 모든 민족으로. 자, 또 설명하죠. 그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냐 하면은 보시면 그 사람 백성들을 도와줘라. 뭐 하도록. 이제 오형식 구문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뭐 하도록 돕는 거죠. 나에 대해서 배우도록, 알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and obey 하도록. 나의 말을. 자,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예? 도와주는데 사람들을 처음에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알도록 배우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믿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나의 말을 순종하도록 도와준다.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거, 앰플리파이 상세히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라. 가르치면서 이것도 이제 분사 구분으로 같이 ING를 받았네요. 지키도록 observe. 모든 것. 자, 대디하죠. 이렇게. 이런 뜻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다 썼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로 보라 그랬죠. I'm with you always.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함께 있는 거죠. 너희와 함께. Perpetually 영구히 함께 있다. Regardless 하면 뭐 관계없이 상관없이라는 전치사인데요. Circumstance 어떤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경우마다 매 경우마다 함께 있다. 심지어 세상의 시대의 끝까지 함께 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섯 가지 영어 성경, AMP 성경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다섯 가지 성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